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플라스틱이 지금은 인류의 건강과 지구 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티백 하나에도요, 미세 플라스틱이 무려 116억 조각이나 검출이 됐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의 전쟁, 우리는 어디까지 연구했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오늘 과학톡은 인류를 위협하는 미세 입자, 초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했나요?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도 예전에는 적게 생산이 되었다가 최근에 그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들이 같이 딸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옷의 재질이 면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면의 재질을 예를 들어서 모카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양털 같은 것들을 이제 사실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키워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섬유를 플라스틱 그, 즉 합성 섬유로 바꿔서 요즘에 폴리에스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플라스틱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발, 옷, 안경 그리고 여자분들은 화장하는데도 사실 플라스틱이 좀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 가장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세안제, 치약에 들어가는 그 미세 입자들이 다 미세 플라스틱의 한 종류입니다. 마이크로비드라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치약이나 세안제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이제 해양에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2016년부터 각국에서 그 마이크로비드를 세안제라든가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했고요.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화장품법 하위 고시를 개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그것이 크기 때문인데요. 클 때는 사실 저희가 눈으로도 보이고 이거를 걸러낼 수도 있고 하는데 크기가 작아지면 저희가 그걸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분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아직까지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서 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이 깊은 이런 해양 쓰레기는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부표에 해당하는 이제 그러니까 스티로폼의 원재료인 이제 폴리스타이렌입니다. 지금 해양 쪽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서 그 폴리스타이렌을 재료로 한 이제 부표를 대체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도시라든가 이제 육지에서의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